안녕하세요, 상의무입니다. 오늘은 몸동 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넓게 펴져서 자라는 배추잖아요. 몸동은 다른 배추인 줄 아세요? 이 몸동이 다 똑같은 배추거든요. 이렇게 모든 배추는 그냥 키우면 이렇게 넓게 커집니다.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키우면 배추가 되거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소고갱이가 노란 그 배추 바로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면은 근데 이렇게 넓게 그냥 이렇게 펴서 햇빛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키워놓으면 이게 봄동이에요. 봄동도 큰 게 있고 또 이렇게 작은 거 있고 사이즈가 다양해서 이건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. 두 포기를 준비했습니다. 근데 그람으로는 거의 한 500g에 가까운 제가 통째로 씻었거든요. 잎을 다 뜯어서 씻으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다고 이걸 통째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 씻었거든요. 썰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그재그로 썰면은 이렇게 조금 약간 큼직하게 썰리죠. 그리고 이 봄동은 무채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무채 넣으셔도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너무 작은 잎은 그냥 넣고요. 이 정도 되는 건 넣죠. 반쯤. 그러니까 한번 크게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. 봄동무침 양념 보여드릴게요. 오늘 만드는 봄동무침 양념은 봄동만 무치는 게 아니고요. 봄에 드실 수 있는 생, 야채 무침, 야채 재래기는 다 가능해요. 그러니까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미나리 있죠? 생미나리 무침도 되고요. 부추, 뭐 오이 뭐든지 다 무치시면 되니까 요 양념을 만드셔가지고 다른 거 봄에 또 무쳐 드시면 돼요. 또 설에 기름기 많은 음식 드시고요. 이런 거 해 드시면 더 좋아요. 오늘은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 볼게요. 저게 식초입니다. 식초 소주잔 하나 하면 50ml거든요. 그리고 진간장 하나 넣고요. 제가 보통 여기는 매실 액기스를 잘 넣는데 오늘은 매실 액기스 아니고 그냥 올리고당이나 물엿 같은 거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. 올리고당을 소주잔 하나를 넣겠습니다. 고추장을 두 개 넣을게요. 다진 마늘 하나 넣고요. 다진 마늘 두 스푼 넣을게요.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를 넣을게요. 자, 이제 고춧가루는 다섯 스푼 넣고요. 이제 섞어볼게요. 이렇게 좀 두시면은 고춧가루가 이제 조금 불어나서 조금 더 걸쭉해지거든요. 통에 담아가 냉장고에 두셨다가요. 참기름은 무칠 때 마지막에 넣으시면 좋고요. 그리고 통깨도 마지막에 뿌리시면 좋습니다.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고 재래기 소스로 드시면 돼요. 봄동을 준비하셨잖아요. 그러면 이걸 넣고 무치시면 돼요. 자, 한 6스푼? 자, 한 7스푼 넣을게요. 양념을 이렇게 많이 짠 양념이 아니기 때문에 양념은 넣어가면서 무치시면 돼요. 색깔 보시고 이제 부족하시면 좀 넣으시면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여기 대파 다진 것 있죠. 대파가요 한 반뿌리 정도 되거든요. 반뿌리 정도 다진 거 넣고요. 참기름은 한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한 스푼 정도. 자, 그리고 통깨는 이제 마지막에 자 조금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. 느끼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이게 특히 있으면 좋아요. 통깨가 씹힐 때마다 고소하거든요. 통깨는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시고요. 무치는 김에 계속 할게요. 이거는 오이 썰은 거거든요. 대파를 좀 넣고요. 이거를 넣고 이제 무치시면 돼요.
참기름은 이렇게 조금 약간만 넣을게요. 이 정도만 약간만 넣었거든요. 자, 이렇게 묻히시고 자, 이렇게 하시면 오이 무침 되고요. 이렇게 무침 넣으시면 이제 오이가 약간 짜지 않고 삼삼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금방 드시기 딱 양념 준비해 두셨다가요. 그렇게 해서 금방 무쳐 드시면 제일 좋아요. 이렇게 시간 지나면 물이 생겨서 오이가 조금 싱거워지거든요. 자, 이렇게 오이 무침이 또 완성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오늘 미나리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요. 이게 미나리 무침이 더 좋거든요. 대파 다진 거를 좀 넣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양념을 또 여기다가 부추 무침도 해볼게요. 이번 설에 이 무침 양념 준비하셨다가 한번 활용해보세요. 넣어주시면 됩니다.